가족 추석 숨바꼭질.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전통 명절인 추석이야. 추석에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면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대. 우리 같이 소원 빌어볼까? 아? 어이, 이상하다. 보름달이 어디 갔지?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야 하는데. 어라? 편지가 왔네? 올리야, 안녕. 난 달에 사는 토끼야. 지금 큰일 났어. 내가 사는 보름달을 도둑문어가 훔쳐갔어. 보름달은 내가 가지고 간다.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싶은가? 여기 편지 위에 그려진 추석 선물들을 모두 찾아오면 보름달을 돌려주도록 하지. 안 되겠어. 친구들, 우리 함께 토끼에게 보름달을 찾아주고 악당 도둑문어를 혼내주러 가자.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맛있는 뚜루루뚜루. 어? 올리 왔구나? 네, 아빠. 와, 맛있는 냄새가 나요.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을 만들고 있었단다. 그런데 올리야, 무슨 일 있니? 나쁜 도둑문어가 보름달을 훔쳐갔어요. 친구들, 추석 선물들 중 첫 번째, 송편부터 찾아볼까? 송편 어디 어디 있나? 반달 모양 맛있는 송편. 송편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반달 모양? 송편? 에이, 바나나였구나. 이건 뭘까? 에이, 레몬이네. 이것도 송편이 아니잖아. 올리가 송편을 찾고 있구나. 올리야, 저기 냄비 쪽을 한번 살펴보겠니? 찾았다, 송편! 드디어 도둑문어가 원하는 첫 번째 추석 선물을 찾았어. 이제 얼른 두 번째 추석 선물을 찾으러 가야겠어. 아빠, 전 이만 가볼게요. 그래. 여기 어딘가에 한복이 있을 거야. 한복 어디 어디 있나? 알록달록 멋진 한복. 한복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뭔가 움직인다. 에이, 이건 한복이 아니라 한복과 무늬가 비슷한 모자잖아. 다시 돌려놔야겠다. 그렇다면 한복은 어디 있을까? 어? 저기 알록달록한 게 움직이는데 한복인가 봐. 에이, 이것도 한복이 아니라 복주머니잖아. 올리야, 여기 있었구나. 아빠가 지금 맛있는 요리를 준비 중인데 우리가 같이 가서 도와드리자. 엄마, 그런데 제가 지금 한복을 찾고 있어서요. 혹시 한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복은 옷장에 두었는데. 옷장에서 한번 찾아볼래? 올리야, 엄마는 아빠 요리를 도와드리러 가봐야 해서 이만 가볼게. 네, 엄마. 감사합니다. 찾았다! 한복! 두 번째 추석 선물을 찾았어. 정말 다행이야. 이제 마지막 추석 선물을 찾으러 가볼까? 이게 뭘까? 친구들, 이게 뭘까? 그래! 할머니는 아실지도 몰라. 할머니께 가서 여쭤봐야겠어. 우리 할머니한테 가봐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한강술래.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어디 계신 걸까? 우와! 그런데 이거 정말 재밌어 보인다. 추석에 하는 놀이인 강강술래인가 봐. 어? 그런데 할머니는 어디 계신 걸까?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어? 찾았다! 할머니 상어! 어? 올리 왔구나! 할머니, 어? 여기 편지 속에 있는 추석 선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요? 아, 이건 밧줄이라고 한단다. 추석 때 하는 전통 놀이인 줄다리기를 할 때 쓰는 거란다. 아, 그렇구나. 그럼 밧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저기서 줄다리기를 하고 계실 거야. 할아버지한테 가보렴.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친구들, 우리 얼른 마지막 추석 선물을 찾으러 가보자. 양차! 양차! 조금만 더 힘내요, 할아버지! 그래, 그래. 내 이름에도 아직 힘이 펄펄 끓는다. 이대로 질 수 없어. 얌! 이 할애비 파워를 보여주마.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에 끌어당기는 게야. 하나, 둘, 셋. 대줄. 밧줄이 어디 있지? 밧줄 어디 어디 있나? 길쭉길쭉 튼튼한 밧줄. 밧줄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와, 밧줄이 어디로 날아간 거야? 마지막으로 밧줄만 찾으면 보름달을 다시 찾을 수 있어. 어? 저기 식탁 위에 저건 뭘까? 아, 밧줄이 맞는 것 같아. 이건 밧줄이 아니라 가래떡이잖아. 어? 이게 밧줄인 것 같아. 에? 꽈배기? 이것도 아니잖아. 그럼 도대체 밧줄이 어디 있는 거야? 어? 이건가 봐. 찾았다! 밧줄! 마지막 추석 선물도 찾았어. 친구들, 우리 얼른 도둑문어를 찾아가 보름달을 되찾아오자. 드디어 악당 도둑문어가 찾는 추석 선물을 모두 찾았어. 올리, 내가 찾는 추석 선물은 모두 찾았니? 그래, 여기 봐. 다 찾았어, 나쁜 문어야. 어서 보름달을 돌려줘. 여기. 어? 보름달을 찾아줘서 고마워, 올리야. 다행이야. 드디어 토끼에게 보름달을 되찾아줬어. 그리고 나도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 수 있겠어. 우와, 그런데 송편에서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네. 사실은 상어 가족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그만. 미안해, 올리. 괜찮아, 문어야. 송편 말고도 우리 아빠가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같이 먹으러 갈래? 그래, 좋아. 고마워, 올리야. 친구들, 보름달을 보며 소원도 빌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 안녕.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달려가지. 나는 경찰 핑크퐁, 그리고 미니모.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마트에 왔어. 여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지 않을까? 저기 사기 울음소리가 들려. 니니모, 우리 어서 가보자. 니니! 엄마, 엄마. 아기 토끼야, 왜 혼자 울고 있니? 엄마랑 같이 왔는데 장난감이 보여서 뛰어갔는데, 그런데 엄마가 없어졌어. 그랬구나. 걱정 마, 아기 토끼야. 우리가 엄마를 찾아줄게. 정말? 정말 우리 엄마를 찾아줄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친구들, 우리와 함께 아기 토끼의 엄마를 찾아줄래? 좋았어! 경찰 핑크퐁과 니니모 출동! 니니! 우선 엄마 토끼를 찾기 위해서는 엄마 토끼와 꼭 닮은 그림이 필요해. 아기 토끼야,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줄래? 니니! 좋아요.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 토끼는 어떻게 생겼어? 알려줘. 우리 엄마는 말이에요, 토끼어나오니 빨기다란 두기 동그란 꼬리가 있어요. 잘 들었지, 친구들? 이제 엄마 토끼 그림을 완성시켜보자. 먼저 톡 튀어나온 이빨. 니니? 니니? 어? 니니? 니니? 우리 엄마 이빨이 맞아요. 그 다음엔 기다란 귀. 니니? 니니? 어? 니니? 아, 이상해. 우리 엄마 귀가 아니야. 미안, 미안. 다시 한번 찾아보자. 니니? 맞아요, 맞아! 우리 엄마 귀예요! 휴, 다행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그란 꼬리! 니니! 니니? 우와! 우리 엄마랑 정말 똑같네! 엄마 토끼를 똑 닮은 그림 만들기 성공! 자, 이제 엄마 토끼를 찾으러 출동해볼까? 친구들! 지금부터 지나가는 동물 친구들 사이에서 엄마 토끼를 찾는 거야! 잘할 수 있지? 우리 엄마를 찾아줘! 엄마 토끼, 엄마 토끼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어? 톡 튀어나온 이빨! 엄마 토끼! 찾았다! 자, 그럼 그림을 보고 엄마 토끼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엄마 토끼는 툭 튀어나온 이빨을 가지고 있대. 이상하다. 툭 튀어나온 건 맞지만 너무 크잖아. 우리 엄마가 아니야. 기다란 귀도 없고 동그란 꼬리도 없잖아. 아이 참, 나는 엄마 토끼가 아니라 바다 코끼리란다. 울지 마, 아기 토끼야. 우리 다른 곳으로 가보자. 계산대의 줄이 엄청 길잖아. 친구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엄마 토끼를 찾아보자. 우리 엄마를 찾아줘. 엄마 토끼, 엄마 토끼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기다란 귀에 동그란 꼬리? 엄마 토끼! 찾았다. 이제 그림을 보고 엄마 토끼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저 기다란 귀 좀 봐! 엄마 토끼의 귀 맞지? 틀림없어! 그럼 꼬리는 어때? 우와! 동그란 꼬리다! 친구들! 진짜 엄마 토끼를 찾은 것 같아! 와?
진짜 우리 엄마가 맞아요? 그럼 당연하지. 이 기다란 귀와 동그란 꼬리를 보렴. 누가 봐도 엄마 토끼잖니? 아가 이리 온. 잠깐! 엄마 토끼랑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어디가 다르지? 맞았어 친구들! 엄마 토끼의 이빨은 저렇게 무시무시하지 않아! 무서워! 우리 엄마가 아니야! 아기 토끼를 데려가려 하다니! 넌 누구야? 아깝다! 저녁밥으로 잡아먹으려 했는데! 못된 악당 늑대! 너를 체포한다! 안 돼!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아가! 어? 어디 있니? 우리 아가! 어? 엄마다! 우리 엄마 목소리예요! 정말? 저기에 엄마 토끼가 있나 봐! 우리 빨리 저기로 가보자! 우와! 에스컬레이터네! 동물 친구들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보자. 이번엔 분명히 엄마 토끼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엄마를 찾아줘. 엄마 토끼, 엄마 토끼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았다. 자, 어서 그림과 비교해볼까? 우선 툭 튀어나온 이빨. 맞았어. 그 다음은 기다란 두 귀. 이야, 똑같아. 마지막으로 동그란 꼬리. 완벽해! 드디어 엄마 토끼를 찾았어! 엄마, 엄마! 우리 엄마가 맞아요! 아가야! 엄마! 어디 갔었어? 엄마가 한참 찾았잖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우리 아기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경찰 핑크퐁과 미니모 모두 모두 고마워요. 친구들! 정말 잘했어! 친구들 덕분에 엄마 토끼를 찾을 수 있었어! 야호! 오늘도 사건 해결! 아기 토끼야, 앞으로는 혼자 뛰어가지 말고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녀야 해! 알겠지? 알겠어요! 꼭꼭 약속! 우리 다음에도 친구들을 멋지게 도와주자! 또 만나! 안녕! 아기 동물의 가족 찾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달려가지. 나는 경찰 핑크퐁, 그리고 미니모. 친구들, 여기가 어디게? 맞아, 놀이공원이야. 여기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야. 아기 울음소리잖아. 니니모, 이쪽이야. 니니! 아빠, 아빠! 아기 판다야, 왜 울고 있니? 달콤한 솜사탕이 먹고 싶어서 뛰어갔는데, 그런데 아빠가 사라졌어. 저런, 울지 마, 아기 판다야. 우리가 아빠를 찾아줄게. 진짜? 진짜예요? 그럼, 물론이지. 친구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아기 동물의 엄마, 아빠를 찾아줄 거지? 좋았어. 아기 판다처럼 눈 주변이 까맣고 동그란 아빠 판다를 찾아보자. 지금 바로 출동! 우리 아빠를 찾아줘. 아빠 판다, 아빠 판다 어디 있나? 어? 너희 아빠가 맞아? 어?
어? 우리 아빠 아니야. 이야, 까만 얼룩 무늬야. 동그란 무늬가 없는 걸? 어? 너희 아빠가 맞아? 맞아요, 맞아. 우리 아빠예요. 아빠 판다? 찾았다. 아빠! 아가야! 눈 주변에 까맣고 동그란 무늬? 아기 판다가 아빠 판다를 똑 닮았네. 아빠 판다 찾기 성공! 우리 아기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도와주세요. 오, 저기에 또 다른 아기가 울고 있나 봐. 니니모, 우리 어서 가보자.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아기 코뿔소야, 왜 혼자 있는 거니? 엄마랑 같이 놀러 왔는데 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 손을 놓쳤어. 저런, 그랬구나. 아기 코뿔소야, 우리가 엄마를 찾아줄 테니까 걱정 마. 정말요? 그럼, 그러니까 울음뚝, 알겠지? 자, 친구들, 이번엔 코 위에 뾰족한 뿔이 있는 엄마 코뿔소를 찾아야 해. 눈 크게 뜨고 잘 봐. 우리 엄마를 찾아줘. 엄마 코뿔소, 엄마 코뿔소 어디 있나? 너희 엄마가 맞아? 아니야, 코에 뿔이 없잖아. 오! 큰 뿔이 있어! 오, 우리 엄마가 아니야. 아, 너희 엄마가 맞아? 오, 맞아요, 맞아! 우리 엄마예요! 엄마 코뿔소 찾았다. 엄마! 아가야! 코 위에 뾰족한 뿔을 가진 코뿔소 가족! 엄마 코뿔소 찾기 성공! 우리 엄마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고마워, 경찰 핑크퐁과 니니모.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친구들, 정말 잘했어. 또?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갈게. 니니! 아빠. 아빠. 아기 호랑이야. 혹시 아빠를 잃어버린 거야? 맞아요. 풍선이 날아가서 잡으려고 따라갔는데 아빠를 못 찾겠어요. 울지마, 아기 호랑이야. 경찰 핑크퐁과 니니모가 있잖아. 우리 아빠를 꼭 찾아줘야 해요. 알겠죠? 응? 우리만 믿어. 친구들, 아빠 호랑이는 검은 줄무늬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아빠 호랑이 찾을 준비 됐지? 우리 아빠를 찾아줘! 아빠 호랑이, 아빠 호랑이 어디 있나? 혹시 아빠 호랑이예요? 뭐라고? 난 사자야! 너희 아빠가 맞아?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 누가 너희 아빠야? 나도 정말 모르겠는걸. 아빠 호랑이 못 찾았다. 내가 아빠 호랑이야. 무슨 소리? 내가 아빠 호랑이라고. 검은 줄무늬에 날카로운 이빨까지. 아이 참, 누가 진짜 아빠 호랑이야?
내가 아빠야! 크아! 칠 수 없지! 아우! 엄마나! 잠깐! 울음소리가 뭔가 이상한데? 넌 누구야? 또 너였어? 이 나쁜 악당 늑대! 이 호랑이는 내 저녁밥이란 말이야! 감히 내 아기를 데려가려 해? 아빠! 아가야! 으이구, 이 녀석! 아빠가 얼마나 찾은 줄 알아? 아빠 보고 싶었어요. 경찰 핑크폰과 니니모 모두 고마워요. 야호! 친구들, 우리가 해냈어! 친구들 덕분에 아기 동물들의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었어! 야호! 오늘도 사건 해결! 친구들! 길을 잃어버렸을 땐 친구들의 이름과 엄마, 아빠의 전화번호를 생각해야 해! 그리고 도와주세요! 크게 외치는 것! 잊지 마! 그럼요! 꼭 기억할게요! 우리 다음에도 친구들을 멋지게 도와주자! 또 만나! 안녕! 니니! 니니! 친구들 안녕! 여긴 다친 자동차들을 뚝딱뚝딱 고쳐주는 핑크퐁 자동차 병원이야! 너무 아파! 공사장 차인 포크레인, 트럭 믹서, 그리고 불도저가 많이 다친 것 같아! 친구들! 힘센 차들이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쳐주자!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땅을 파다가 다쳤어요. 아야, 너무 아파, 도와주세요. 핑크퐁, 힘세고 멋진 팔로 고쳐줄 수 있지? 그럼, 푹푹 힘차게 다시 땅을 팔 수 있도록 새로운 팔을 달아줄게. 친구들, 시작해볼까? 자, 부러진 팔이 많이 불편했지? 어서 떼어줄게. 휴! 일단 나사를 다 풀어냈어. 부러진 포크레인 팔은 무거우니까 로봇팔로 떼어내자. 오. 니니모 정말 잘했어. 이제 포크레인에 튼튼한 팔을 달아주자. 여기에서 어떤 것이 포크레인 팔일까? 두 번째? 좋아! 전에 달려있던 팔보다 너무 가벼운걸? 포크레인 팔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뱀이었잖아! 니니! 친구들, 우리 다시 진짜 포크레인 팔을 골라보자! 쿵쿵! 힘센 포크레인의 진짜 팔은? 맞아! 정말 고마워, 친구들. 쭉 뻗은 뾰족뾰족 팔이 정말 멋져. 포크레인, 도와줘. 무슨 일이지? 빨리 가봐야겠어. 포크레인, 출동! 제가 금방 꺼내줄게요.
버크메인 고마워요. 버스 구조 성공. 아야야.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흙을 부려다 다쳤어요. 오, 아야. 흙을 담는 원통이 깨졌군요. 으앙, 아야, 아야, 너무 아파요. 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너무 답답해, 핑크퐁. 어서 빨리 고쳐줄게. 흙이 단단하게 굳어서 깨진 원통을 떼어내기가 쉽지 않겠는걸? 먼저 이 굳어버린 흙들을 망치와 레이저로 부수자. 하나, 둘, 셋! 다 부쉈다! 굳은 흙 부수기 아야야야야! 어우, 원통이 크게 깨져 있잖아. 많이 아팠겠다. 더 튼튼한 원통으로 바꿔줄게. 니니모 부탁해. 니니? 깨진 원통 치우기 끝. 이제 빈 자리에 새로운 원통을 끼워줄게. 트럭 믹서, 어떤 색깔의 원통이 마음에 들어? 알록달록한 원통이 좋아. 좋아! 핑크퐁, 니니모, 잘 고쳐줘서 정말 고마워. 알록달록한 새 원통이 참 잘 어울려. 오, 트럭 믹서, 도와줘! 오? 어? 무슨 일이 생겼나 봐. 핑크퐁, 니니모, 난 이만 가볼게. 트럭 믹서 출동!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줄게요. 고마워요, 트럭 믹서. 도로 고치기 성공!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바위를 치우다 다쳤어요. 나야! 힘센 팔이 부러졌군요. 아야, 아야, 내 팔 너무 아파요. 내 왼쪽 팔이 부러졌어. 무거운 바위도 밀어낼 수 있는 튼튼하고 멋진 팔이 필요한데 어떡하면 좋지? 걱정 마. 우리가 힘센 팔로 고쳐줄게. 친구들, 불도저에게 새로운 팔을 달아주자. 불도저 팔의 모양에 맞게 하나씩 맞춰볼까? 니니모 잘했어. 어? 맞았어. 튼튼한 불도저 팔 달아주기 성공. 우와, 힘센 팔이 다시 생겼어. 아무래도 공사장에서 묻은 흙을 깨끗이 씻어내야겠어. 세차장으로 가볼까? 먼저 비누 거품으로 뽀득뽀득 닦자. 오. 이제 물을 뿌려서 씻어내자. 오. 오. 마지막으로 센 바람으로 말려주면 끝. 아이, 시원해! 와! 반짝반짝 멋진 불도저로 다시 돌아왔어! 도와줘요, 불도저!
위험에 빠진 친구가 있나 봐. 어서 가봐야겠어. 불도저 출동! 이런, 눈이 너무 높게 쌓였잖아. 저를 따라오세요. 고마워요, 불도저. 모두 다시 튼튼하게 힘이 세져서 정말 다행이야. 고쳐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친구들, 다음에도 다친 자동차들을 함께 고쳐주자. 안녕. 야, 다 고쳤다. 어? 친구들 안녕. 여긴 다친 자동차들을 뚝딱뚝딱 고쳐주는 핑크퐁 자동차 병원이야. 냉이. 어? 아! 아야야, 아파.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많이 다쳤잖아. 자동차 친구들, 다시 멋지게 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고쳐줄게. 친구들, 나와 니니모를 도와줄 거지? 좋아! 니니!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도둑을 쫓다가 다쳤어요. 바퀴가 펑 하고 터졌군요. 아야 아야 아파요, 도와주세요. 핑크퐁, 다시 쌩쌩 달릴 수 있도록 해줄 거지? 당연하지. 못된 도둑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고쳐줄게. 니니 니니니. 으쌰. 야, 먼저 펑 터진 바퀴를 슉슉 떼어내자. 하나, 둘, 셋, 넷! 다 뽑았다! 남은 뒷바퀴 한 개도 로봇팔로 빠르게 빼내볼까? 바퀴 빼내기 끝! 이제 빈자리에 새로운 바퀴를 끼워볼까? 경찰차, 어떤 색깔의 바퀴가 마음에 들어? 용감한 경찰차와 잘 어울리는 파란색이 좋아. 그래, 좋아. 친구들, 우리 파란색 바퀴를 끼워보자. 하나, 둘, 셋, 넷! 새로운 바퀴 끼우기 성공! 오, 앞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작아졌네. 니니모, 펌프로 바퀴에 바람을 넣어주자.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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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경찰차 바퀴 고치기 끝. 새로운 바퀴가 너무너무 멋져. 친구들, 바퀴를 고쳐줘서 정말 고마워. 오?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어? 도둑이 다시 나타났군. 어서 잡으러 가볼까? 경찰차 출동! 나 잡아봐라! 꼼짝마! 도둑 잡기 성공!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물을 끄다가 다쳤어요. 사다리가 부러졌군요. 아야 아야, 내 사다리 고쳐주세요.
또 불난 곳이 있으면 어서 출동해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튼튼한 새 사다리로 빨리 바꿔줄게. 먼저 로봇팔로 부러진 사다리를 떼어낸 다음 새 사다리를 끼워주자. 니니모, 로봇팔을 움직여서 이 커다란 사다리를 옮겨줘. 니니! 잘했어, 니니모. 이제 새로운 사다리를 끼워주자. 새로운 사다리로 바꾸기 성공! 니니! 어? 불 때문에 까맣게 변해버렸네. 다시 빨갛게 칠해주자. 소방차 고치기 완료! 핑크퐁, 니니모, 정말 고마워. 어? 이런, 어서 가봐야겠어. 주방차 출동! 빨리 불을 끄자. 너 사다리를 높이 올려줄게요. 구조 성공! 어디가 다쳐서 우셨나요? 나무에 쾅 하고 부딪혔어요. 사이렌이 깨져 날아갔군요. 으앙, 아야 아야 너무 아파요. 다시 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서 고쳐줄게. 구급차에게 새로운 사이렌을 골라주자. 친구들, 어느 것이 진짜 구급차 사이렌일까? 니니! 맞아! 구급차는 삐뽀 삐뽀. 사이렌 달기 성공! 새로운 사이렌 정말 고마워. 어? 아, 근데 몸이 왜 이렇게 근질근질하지? 아우, 몸에 묻은 진흙 때문에 그래. 세차장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첫 번째, 비누 거품으로 뽀득뽀득 씻어내자. 두 번째, 물을 뿌려서 닦아내자. 마지막 세 번째, 강한 바람으로 말려주면 끝! 아, 개운해. 와, 구급차가 반짝반짝 깨끗해졌어. 아야,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구급차 출동. 아야야. 사이렌을 울려야겠어. 길을 비켜주세요. 환자가 있어요. 병원 도착 성공! 모두 모두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어서 다행이야. 고쳐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친구들, 다음에도 다친 자동차들을 함께 고쳐주자. 안녕! 가을 소풍 갈까? 니니! 니니!
구멍이 어디 있나. 우두두둑 떨어져요 밤송이. 밤송이 손가락 어디 있나. 여깄지 여깄지 가을 밤송이. 도토리 도토리 손가락 어디 있나. 여깄지 여깄지 가을 도토리. 알록달록 단풍잎 어디 있나. 울긋불긋 물 들여요 가을 단풍잎. 단풍잎 손가락 어디 있나. 코스모스 코스모스 손가락 어디 있나. 여깄지 여깄지 가을 코스모스. 윙윙 잠자리 어디 있나. 빙글빙글 돌아요 잠자리. 잠자리 손가락 어디 있나. 소풍 모두 모여 떠나자. 신나고
안녕. 오늘은 우리 가족이 공룡 테마파크에 왔어. 너무 신난다. 공룡 테마파크엔 어떤 공룡들이 있을까? 빨리 가보자. 어? 이상하다. 엄마, 저기 좀 보세요. 세상에, 간판이 다 무너져 있네. 어떻게 된 일이지? 테마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얼른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게 뭐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되었잖아. 모두 도망쳐! 악당 인형들이 나타났다. 잘못하면 잡혀갈지도 몰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된 것도 다 저 녀석들의 짓이라고. 악당 인형들이라고?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안 돼! 어떡해. 악당 인형들이 우리 가족들을 모두 잡아가 버렸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분명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친구들, 얼른 가족들을 찾으러 출발하자. 나쁜 인형들, 우리 가족을 잡아가다니. 하지만 괜찮아. 내가 우리 가족을 꼭 구하고 말 거니까.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부터 함께 찾아볼까?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뭐가 움직인다. 깜짝이야! 너 때문에 인형한테 들킬 뻔했잖아! 에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숨어야겠어. 트리케라톱스였구나. 큰 뿔이 우리 할아버지 꼬리랑 비슷해서 헷갈렸어.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있지? 아? 난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할아버지 상어는 연못 쪽에서 본 것 같아. 할아버지와 함께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렴. 인형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우와, 고마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연못이라고? 어? 저기 꼬리다. 홀리,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얼른 다른 가족들도 찾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다른 공룡들을 도와줄 테니 홀리, 네가 할머니 상어를 찾아줄래?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친구들과 함께라면 할머니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제 할머니 상어를 찾으러 가볼까? 우와! 화산이 곧 폭발할 것 같아. 얼른 할머니 상어를 찾아야겠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응? 이건 누구지? 조심해! 내 꼬리엔 아주 뾰족한 가시가 달려있다고! 미안해요, 스테고사우루스. 휴, 하마터면 뾰족한 꼬리에 찔릴 뻔했어. 저기 커다란 꼬리가 움직이잖아? 깜짝이야, 악당 익룡들이 잡으러 온 줄 알았어. 아기 상어야, 곧 화산이 폭발할지도 몰라. 어서 피해! 안킬로사우루스 말이 맞아. 화산이 터질 것 같아. 빨리 할머니를 찾아야겠어. 혹시 여기? 홀리, 네가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함께 찾아준 친구들 고마워요. 할머니, 화산이 터질 것 같아요. 나는 이 알을 안전한 곳에 옮겨놓을 테니
얼리 넌 어서 가족들을 찾으러 가렴. 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는 어디 계시지?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랑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물속에 뭐가 있네? 아빠는 수영을 잘하니까 분명 아빠일 거야. 흥! 어? 익룡들이 아니잖아. 조심해. 못된 익룡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아빠가 아니라 모사사우루스였네. 다시 한번 아빠를 찾아보자. 저기 파란색 꼬리가 있어. 내 알은 절대 못 뺏어가, 이 나쁜 익룡들.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전 알을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아기 상어였구나. 알을 빼앗는 못된 익룡인 줄 알았어. 여긴 위험하니 얼른 가족들에게 돌아가렴. 어? 저기 파란 꼬리가 하나 더 있네? 올리,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너를 두고 모두 익룡에게 잡혀서 많이 걱정했단다.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아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친구들. 그런데 올리, 엄마 상어는 아직 못 찾았니?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빠. 친구들과 함께라면 엄마도 금방 찾을 거예요. 어? 올리, 저기 대왕 악당 익룡이야. 어디로 가는 거지? 거기에 엄마가 있을지도 몰라요. 대왕 악당 익룡을 몰래 따라가봐요. 어디로 갔지? 저 위에 대왕 익룡이 자고 있어. 어? 친구들! 쉿! 대왕 익룡이 깨지 않게 조용히 조심조심 엄마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바위 뒤에 분홍색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볼까? 어? 어? 이건 분홍색 열매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어쩌지? 이러다가 대왕 익룡이 깨어나겠어. 어? 혹시 저기? 찾았다! 엄마 상어! 우와. 세상에, 올리! 여길 어떻게 왔니? 엄마! 대왕 익룡이 깨기 전에 얼른 도망쳐요! 어? 대왕 익룡이 깨어났다! 안 돼! 다들 도망가려고! 공룡 테마파크는 이 대왕 익룡이 접수한다! 멈춰! 우리 가족에게 손대게 둘 것 같으냐? 뭐야? 어서 뾰족뾰족 날카로운 상어 이빨로 그물을 끊어야겠어.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분하다. 하지만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을걸. 친구들, 우리 가족이 못된 익룡을 물리칠 수 있게 응원해줘. 익룡 사이야! 우리가 대왕 익룡을 물리쳤다! 상어 가족 덕분에 공룡 테마파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정말 고마워. 우리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인걸. 친구들, 덕분에 우리 가족을 찾고 공룡 테마파크를 지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
놀이공원이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들어가서 놀아요. 빨리요. 올리, 천천히 가야지. 놀이공원에는 상어들이 많아서 혼자 빨리 가면 위험하단다. 다 같이 놀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나서 그만. 이제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다닐게요. 야! 살려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놀이공원에 상어들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을 잃어버렸어. 아빠 말처럼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했는데. 어? 뭐라고? 친구들이 상어 가족 찾는 걸 도와준다고? 친구들과 함께라면 사라진 가족들을 모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서 가보자.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온통 파란색 상어밖에 없어서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를 불러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무리 봐도 누가 아빠 상어인지 모르겠어.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제발 아빠면 좋겠다. 아이, 누구야? 누가 내 휴식을 방해하는 거야? 아저씨, 죄송해요. 저는 아빠를 찾고 있었는데 대관람차에 온통 파란색 상어가 가득해서 누가 아빠 상어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빠 상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고, 아기 상어였구나. 아빠 상어를 분명 이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다른 칸을 한번 찾아볼래?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꼭 아빠 상어를 찾으면 좋겠다. 올리? 올리 목소린데? 올리야! 아빠는 여기 있어! 어? 친구들, 혹시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분명 아빠가 나를 부르는 소리였는데. 아빠!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아이고, 우리 올리가 많이 놀랐구나. 상어들이 너무 많아서 순식간에 대관람차까지 휩쓸려 왔지 뭐야. 아빠를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빠는 대관람차에서 다른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올리는 다른 놀이기구 근처를 찾아봐 주겠니? 네, 아빠. 친구들, 우리 여기서 엄마 상어를 같이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혹시 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까? 엄마? 아,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응? 찾았다! 엄마! 아, 이게 뭐야? 휴지잖아. 그만, 그만! 휴지가 계속 나와. 아유, 누구야? 어? 누가 내 휴지를 다 가져간 거야? 죄송해요. 분홍색 휴지가 흔들리길래 엄마인 줄 알았네. 엄마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혹시 저 분홍색 꼬리가 엄마 상어? 엄마! 얼마나 찾았다고요? 올리, 미안.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 엄마도 정말 놀랐어. 이렇게 찾아서 다행이야. 아, 그런데 올리, 엄마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우선 화장실을 다녀올게. 혹시 그동안 남은 가족들을 찾아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엄마. 걱정 마세요. 우와, 솜사탕 너무 맛있겠다. 아이스크림도 있네. 딸기맛, 초코맛, 바닐라맛 다 맛있을 것 같은데 뭐부터 먹지? 아차차!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할머니 상어부터 찾아야 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서 할머니 상어 목소리가 들려. 친구들, 저쪽으로 가보자. 어? 도둑 할머니 상어잖아. 도둑이야, 도둑! 여기 도둑 있어요. 도둑이 풍선 훔쳐가요. 아기 상어야, 고맙구나. 덕분에 풍선 도둑을 잡았어. 안 돼! 이 아기 상어, 두고 보자! 풍선 도둑도 잡았으니까 이제 진짜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계시니까 안경 쓴 주황색 상어를 찾아보자. 저기 안경이 보여.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할머니 상어. 할머니,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올리 왔구나. 마침 너에게 줄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었단다. 무슨 맛이 제일 먹고 싶니? 우와, 저는 달콤한 초코 아이스크림이요. 친구들, 우리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상어를 찾으러 가보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상어만 찾으면 되는데. 친구들, 이번에도 도와줄 거지?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아버지라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실 거야. 어? 할아버지가 아니네. 아기 상어야, 너도 같이 춤추지 않을래? 저는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 중이라서요. 할아버지를 찾으면 다 같이 재밌게 춤춰요. 그래, 꼭 할아버지와 함께 춤추러 와야 해. 응? 어? 저기 연두색 상어가 있다. 할아버지 상어가 분명해. 어? 에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상어 풍선이었네. 우리 할아버지는 흥이 많으니까 저기 춤추고 있는 상어가 할아버지 상어일 거야. 야호! 드디어 다 찾았다. 홀리야, 같이 춤추자. 엄마, 아빠, 할머니, 어서 와서 같이 춤춰요. 신난다. 친구들, 고마워. 친구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준 덕분에 놀이공원에서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그런데 가족들을 찾느라 놀이기구를 하나도 타지 못했어. 올리, 이제 가족들도 다 모였으니 지금부터 신나게 놀면 되지. 대관람차,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다 타는 거야. 맛있는 간식도 먹고 다 같이 춤도 추고. 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놀자.
이 마법 지도를 펼치는 순간 상어 가족은 절대로 바다에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럼 우리가 바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 상어 가족만 없으면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어. 저게 뭐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얼른 와보세요! 이게 뭐지? 어우, 눈부셔! 제도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 여기가 어디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으이, 무서워. 와, 우주다! 깜짝이야!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어. 그런데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찾지? 친구들, 우선 아빠 상어부터 찾아보자. 나 혼자라서 무서우니까 꼭 도와줘야 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파란색이 보여. 아빠 상어가 분명해. 제발 아빠면 좋겠다. 삐리삐리. 나는 파란색 외계인. 너는 누구냐? 삐리삐리. 나는 지구에서 온 아기 상어. 아빠 상어를 찾고 있다. 아하. 저쪽에서 아빠 상어를 본 것 같다. 삐리삐리. 고맙다. 삐리삐리. 찾았다! 아빠 상어! 올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아빠를 못 찾을까봐 무서웠어요. 이제 아빠랑 함께니까 무서워하지 마.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가족들을 찾으러 가볼까? 좋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아빠! 저기 문이 생겼어요. 어서 저 문으로 들어가 봐요. 어? 여긴 또 어디야? 달콤한 냄새. 올리, 여기는 디저트 나라인가 봐. 초콜릿과 사탕이 가득한 세상이라니. 너무 행복해. 뭐부터 먹어야 하지? 올리,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엄마 상어를 찾아야지. 아차차. 아빠는 저쪽으로 가볼 테니 올리 너는 이 주변을 찾아보렴. 네.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엄마! 어라, 사탕이었네. 동글동글한 사탕이 엄마 머리인 줄 알았어. 사탕이 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엄마를 찾기 전까진 먹을 수 없어. 엄마! 어디 계세요? 어? 올리, 무사해서 다행이야.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과자집 안에 숨어 있었단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 제가 엄마를 찾았어요. 이제 어서 할머니를 찾으러 가요. 좋아.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를 모두 찾아서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어? 이번에도 문이 생겼다. 어서 문으로 들어가요. 내 몸이 왜 이래? 동그란 내 몸이 삐뚤빼뚤해졌어. 어? 세상에, 게임 속으로 들어왔어.
게임이요? 빨리 할머니 상어를 찾아서 여길 벗어나야겠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게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얼른 할머니 상어를 구하고 탈출하자. 제가 빨리 가서 할머니 상어를 구할게요. 올리, 조심해. 친구들, 내가 안전하게 할머니 상어를 구할 수 있도록 응원해줘. 올리야!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따가워! 아이고! 할머니, 제가 구하러 왔어요. 올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다들 피해! 커다란 물고기가 쫓아오고 있어. 할머니, 일단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해요. 우와, 엄청 커다란 성 안에 들어왔어. 올리, 우린 커다란 물고기가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을게. 할아버지 상어를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할아버지 꼬리다. 어? 어? 요정이네? 여긴 요정들이 사는 곳인가 봐. 할아버지는 대체 어디 계시지? 아기 상어구나. 할아버지는 저쪽에 요정 할머니와 계실 거야. 할아버지! 드디어 우리 가족을 모두 찾았어. 아기 상어야, 마법문을 통해 잘 찾아왔구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어? 저를요? 도둑 상어 가족이 계획을 세우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요정 마을에까지 들려서 우리 모두 상어 가족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 역시 도둑 상어 가족이 범인이었어. 자, 이제 이 마법문으로 나가면 도둑 상어 가족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할 거야. 가서 본때를 보여주렴. 그리고 이 마법 가루를 챙겨가면 도움이 될 거야. 아기 상어야, 부디 몸 조심하렴. 요정 할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꼭 도둑 상어 가족을 혼내줄게요. 이게 뭐야? 온 세상이 깜깜해졌잖아. 도둑 상어 가족 가만두지 않겠어. 어? 아기 상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일단 도망가자! 어딜 도망가려고? 우와! 바다 마을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우리가 바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운하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바다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친구들! 덕분에 상어 가족을 모두 찾고 바다 마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핑크퐁, 우리 아무래도 길을 잃었나 봐. 그러게, 같은 곳만 계속 돌고 있어.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저기 봐, 뭔가 있어. 문인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적혀있다. 이 초록색 문을 열려면 동물 그림자의 주인을 찾아야 한대.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함께 수수께끼 놀이를 하면서 동물을 맞춰보자. 좋아, 출발.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보여 보여,
저 소리 들려? 어디서 나는 거지?
저건 모래바람이야. 조심해. 핑크펌 괜찮아? 하지만 지도가 망가졌어. 이런 갈기갈기 찢어졌잖아. 이제 어떡하지? 조각들이 아직 근처에 있을 거야. 우리 사막의 동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수수께끼 놀이를 하면서 동물들을 찾아보자. 그래, 가자.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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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작지만 독을 가진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작지만 독을 가진 동물? 코브라? 아, 아니다! 거미!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집게가 두 개 있지. 커다랗고 뾰족한 침도 있지. 다시 맞춰볼래? 정갈?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안녕하세요. 안녕. 무엇을 도와줄까? 잃어버린 지도 조각을 찾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생긴 것을 보셨나요? 어, 모래 아래에 묻혀 있어서 꺼내 놓았단다. 정말요? 그래, 여기 있어. 다른 조각들도 모두 찾길 바랄게. 감사합니다. 이제 이 차례야.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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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길쭉길쭉 목을 가진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목이 길쭉한 동물이라고? 기린? 기린은 진짜 긴 목을 갖고 있거든.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속눈썹이 길어. 등에는 우뚝 솟은 혹이 있지. 다시 맞춰볼래? 낙타? 맞아 맞아 맞았어 찾고 있니? 네! 이렇게 생긴 지도 조각을 찾고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럼! 이 지도 조각이 바람에 날아다니다가 내 얼굴에 붙어버렸어. 죄송해요.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감사합니다, 낙타 아주머니.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얼른 남은 조각들도 찾아야 해. 가자!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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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작고 털이 많은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작고 털이 많은 동물? 너잖아! 핑크퐁! 혹시 너가 마지막 조각을 갖고 있니?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큰 귀를 가졌어. 복슬복슬 커다랗고 예쁜 귀. 다시 맞춰볼래? 사막여우?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사막여우야 안녕. 안녕. 물어볼 게 있어. 혹시 이런 지도 본 적 있어? 이거 말하는 거야? 이 보물상자 어? 옆에서 찾았어. 우와 보물을 찾았다.
자 안에 뭐가 있는지 같이 열어볼래? 좋아. 우와!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잖아. 전부 가지고 놀자. 오늘 함께 보물을 찾아서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 자, 인어공주야. 어? 이 물약을 마셔보렴. 내 목소리가 왜 이래? 깊은 잠에 빠진 공주님을 내가 꼭 구해내겠어. 어? 공주님, 제가 왔어요. 왕자님! 공주님들이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와, 인어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공주, 아기상어 치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의사 선생님, 제 목소리가 이상해요. 이 가는 소리를 듣고 왕자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제 입냄새를 맡고 왕자님이 쓰러졌어요. 아우, 저런, 문제가 심각하군요. 우선 입안을 천천히 살펴봐야겠어요. 자, 공주님들 모두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인어공주 들어오세요. 내 목소리가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입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 아.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 송곳니가 없네요. 송곳니가 없다고요? 인어공주,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 송곳니가 빠져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바로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할게요. 노래가 나오는 송곳니를 넣어주면 목소리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빈 곳에 새로운 송곳니를 넣어줘야 하는데 어떤 모양이 좋을까요? 코끼리 상아, 상어 이빨, 사람 치아 중에 공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골라주세요. 저는 사람 치아로 할래요. 좋아요. 이번에는 색을 골라볼까요? 빨주, 노초, 파, 남보. 이 중에 어떤 색으로 만들어드릴까요? 다 너무 예뻐서 무슨 색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골라주세요. 공주님한테는 보라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음표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반짝이 가루를 뿌리고 분홍색 음표 스티커를 붙여주면 완성! 완성된 치아를 잇몸에 넣어줄게요. 이제 음표 스티커를 누르면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아름다운 뚜루루뚜루 내 목소리 뚜루루뚜루. 우와! 드디어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잃은 바닷속 인어공주, 노래 나오는 송곳니로 치료 끝! 아름다운 뚜루루뚜루 목소리,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인어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입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도와주세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 살펴볼까요? 이를 갈아서 이가 많이 상해 있군요. 공주님, 혹시 잠잘 때 이를 꽉 깨물거나 이갈이를 하시나요? 치아가 삐뚤빼뚤 많이 상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삐뚤빼뚤해진 치아들을 치료해주고 밤에 이를 갈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친구들! 먼저 삐뚤빼뚤해진 치아를 치료해주자. 텅 빈 곳을 꼼꼼하게 채워줘야 해. 어휴, 공주님 이를 많이 갈았나 봐요. 치아가 많이 망가져 있네요. 이제 하얗게 채운 곳을 딱딱하게 굳혀줄게요. 이렇게 치료를 해도 앞으로 계속 이를 간다면 치아가 또다시 삐뚤빼뚤해질 거예요. 더 이상 이를 갈지 않도록 마우스 가드를 껴드릴게요. 자, 윈니 먼저. 의사 선생님, 마우스 가드가 너무 불편해요. 공주님, 불편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잘 때 마우스 가드를 껴주면 더 이상 이를 갈지 않을 거예요. 아랫니까지 껴주면 치료 끝! 앞으로는 잘 때 꼭 마우스 가드를 착용할게요. 밤새 이를 가는 잠자는 숲속 공주 마우스 가드로 치료 끝!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구석구석 음식물이 끼어있네요. 음식물이 끼어있다고요? 음식물이 끼어있으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 빨리 음식물을 제거해볼게요. 먼저 집게로 음식물 조각들을 뽑아낼게요. 고기 조각은 잘 안 빠지네요. 음식물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도록 치실도 사용해 줄게요. 윗니도 쓱싹쓱싹, 아랫니도 쓱싹쓱싹. 와, 너무 시원해요. 휴, 음식물이 오랫동안 끼어 있어서 염증이 많이 생겼네요. 염증 때문에 잇몸이 퉁퉁 부었어요. 부어있는 잇몸에 연고를 넣어주면 치료 끝! 입안이 깨끗해졌어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입냄새 풀풀 나던 백설공주 입안 염증 제거해서 치료 끝! 모두 용감하게 치료 잘 받았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입안이 아프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자. 안녕!
내 이빨 어떡해? 상어 가족의 이빨이 썩었어요. 안녕 친구들,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우,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그리고 누나 상어가 이빨이 많이 아픈가 봐.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누나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야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누나 상어 많이 아팠죠? 사탕이나 젤리처럼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이빨이 썩을 수 있어요. 아프지 않게 치료해 줄 거죠?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누나 상어. 친구들, 우리 누나 상어를 빨리 치료해 주자. 그럼 이제 치료하러 들어갈게요. 크게 아 하세요. 아... 먼저 뾰족한 드릴로 썩은 부분을 갈아내자. 아야야야. 못된 세균이잖아. 누나 상어, 조금만 참아요. 세균 무찌르기 성공! 누나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이 검은 가루들을 씻어내자. 입안 청소 끝! 이제 이빨에 텅 비어있는 곳을 다시 하얗게 메꿔보자. 마지막으로 파란 빛을 쬐어서 딱딱하게 만들자. 충치 치료 끝!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누나 상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누나 상어 충치 윙윙 윙, 윙 뾰족한 할머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야, 아이고. 아야아야, 내 이빨 너무 불편해.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상어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이빨도 쉽게 빠지고 또 새로운 이빨이 빨리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냠냠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시작해볼까? 정확한 치료를 위해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새 이빨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네요. 이빨이 다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대신 그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새로운 틀니를 맞춰드릴게요. 할머니 상어, 어떤 틀니가 마음에 들어요? 반짝반짝 알록달록 보석 틀니가 좋아요. 너무 눈부셔. 아무래도 보석 틀니는 안 되겠어요. 이번엔 뱀파이어 틀니로 해볼까? 뱀파이어 할머니다. 송곳니가 너무 무서운걸. 안 되겠어. 역시 뾰족뾰족 튼튼 상어 이빨 틀니가 최고야. 새로운 틀니 맞추기 성공. 할머니 상어 뾰족뾰족 뾰족 튼튼한 새 틀니 끼웠다. 할아버지 상어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윗니 아랫니가 한 개씩 빠져 있군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상어. 새 이빨이 자라기 전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이빨이 빠져있는 자리에 새 이빨을 심어주자. 먼저 치료할 때 아프지 않도록 해주는 주사를 놔드릴게요. 자. 주사 안 맞을래요?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게 살살 놓아드릴게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따끔. 주사 끝. 앞으로 치료가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빨이 쏙 들어갈 수 있게 잇몸에 구멍을 뚫어주자. 마지막으로 새 이빨을 구멍에 박자. 우와, 새로운 이빨이 참 잘 어울려요. 할아버지 상어 빠져있던 이빨 새로운 이빨로 치료 끝! 이빨이 모두 다 나아서 정말 기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이빨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하자. 안녕. 찾아라 뒤죽박죽 농장 동물 소리. 안녕 친구들, 핑크퐁 농장에 온 걸 환영해. 내 동물 친구들을 소개해주. 아우. 이게 무슨 소리지? 아우. 나는야 핑크퐁 농장 최고의 악당 늑대님이시다. 오늘도 핑크퐁 농장을 괴롭히러 왔지. 아우. 꿀꿀. 꽉꽉. 안돼! 악당 늑대가 동물들의 소리를 모두 바꿔버렸어. 나를 도와서 농장 동물 친구들의 목소리를 찾아줄래? 도와준다고? 고마워 친구들. 아우!
제 시간에 목소리를 못 찾은 동물들은 모조리 잡아먹을 테다. 아우! 꿀꿀. 첫 번째 농장 동물, 소의 울음소리를 찾아주자. 꼬끼오! 헷갈리네. 이건가? 꼬끼오! 아우! 으아! 정답이 아닌가 봐. 꼬끼오! 그래, 이건 아침을 알리는 달개 울음소리야.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해서 찾아보자. 이거? 한 번만 더 틀리면 소를 잡아먹을 수 있겠군. 아우! 안 돼! 이건 정글에 사는 원숭이의 울음소리였어. 난 소고기가 제일 좋더라. 늑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 서둘러서 정답을 찾아보자. 이거다. 음메. 우와, 정답이다. 음메. 여기서 음메, 저기서 음메, 여기 음메, 저기 음메, 여기저기 음메. 핑크퐁 농장에 소가 살지요. 아우! 목소리를 못 찾은 동물은 이 늑대님의 식사가 될 테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걸? 아우! 꽉꽉. 돼지의 울음소리를 찾아주자. 꿀꿀. 어려워. 이건가? 아우! 그럼 이 소리는 어떤 동물 소리지? 아, 이건 귀여운 강아지의 울음소리였구나. 그럼 이건가? 아우! 복실복실 털이 있는 양의 울음소리였어. 역시 돼지고기가 최고지. 아우! 조심해 돼지야! 늑대가 입맛을 다시고 있어! 어서 정답을 맞춰야 해! 그래, 이거다! 꿀꿀? 우와! 정답이야! 꿀꿀! 핑크퐁 농장에 누가 살까요? 꿀꿀꿀 돼지가 살고 있지요. 여기서 꿀꿀, 저기서 꿀꿀, 여기 꿀, 저기 꿀, 여기저기 꿀꿀. 핑크퐁 농장에 아우!
푸근하다 핑크퐁. 벌써 정답을 두 번이나 맞춰버리다니. 이번엔 어려울 거다. 아우! 우와, 큰일이다. 선택지가 더 많아졌어. 괜찮아 친구들, 할 수 있어. 오리의 울음소리를 찾아주자. 흥! 꽉꽉. 어디 보자. 이건가? 아우! 우와, 정답이 아닌가 봐. 이건 고양이의 울음소리야. 늑대가 오리를 잡아먹기 전에 빨리 정답을 찾아보자. 자, 어디 보자. 이거다! 아우! 넌 내 밥이다. 와, 틀렸어. 다그닥다그닥 빠르게 달리는 말의 울음소리인가 봐. 오늘 저녁은 오리다. 구워 먹을까? 삶아 먹을까? 오리가 늑대한테 잡아먹힐 것 같아. 서둘러, 빨리 빨리. 이건가? 꽉꽉. 우와, 정답이다! 안 돼! 내 저녁 식사! 꽉꽉. 핑크퐁 농장에 누가 살까요? 꽉꽉꽉 우리가 살고 있지요. 여기서 꽉꽉, 저기서 꽉꽉, 여기 꽉, 저기 꽉, 여기저기 꽉꽉. 핑크퐁 농장에 오리 살지요. 오늘도 나와 함께 동물 소리를 찾아준 친구들 너무 고마워. 네. 꿀꿀. 꽉꽉.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띠띠빵빵 친구들 안녕. 우리는 지금 유치원으로 가고 있어. 아기야, 유치원에서 재밌게 놀자. 야야야. 아버지 야야야. 부릉부릉.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려 몰리. 어머, 여기 귀여운 아기 친구도 있네. 아기도 같이 놀러 왔어요. 오늘 하루 유치원에서 같이 지내도 괜찮죠? 당연하지. 반가워 아기야. 안녕. 얼리. 어? 아기가 울려해요. 이럴 땐 좋은 방법이 있단다. 뭐요? 아기가 다시 웃어요. 다행이구나. 그럼 우리 이제 교실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와, 장난감 버스다. 자, 오늘은 알록달록 물감으로 장난감 버스를 예쁘게 칠해봐요. 네. 헤헤헤헤. 치치야. 피해지롱. 얍! 얍! 아, 아기야, 미안해. 울지 마. 어? 그런데 물감들이 날아가 버렸네. 어쩌지? 아, 얘들아. 아기가 다시 기분 좋아지도록 우리 함께 까꿍 노래를 부르면서 물감을 찾아보자. 좋아!
기분 좋아져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장난감 버스를 알록달록 예쁘게 칠해보자. 난 파란색으로 칠할래. 난 초록색이 좋아. 난 빨간색으로 할래. 예쁘게 다 칠했나요? 네! 아, 선생님, 이제 배고파요. 그럼 우리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밥 먹으러 가볼까요? 좋아요! 아기야, 밥만 먹자. 나 잡아봐라. 아기 밥 먹어야 하는데. 올리, 우리 빨리 문어한테서 아기의 젖병을 되찾아오자. 아기 젖병을 가져가면 어떡해? 아, 밥 먹기 전에 더 놀고 싶어서 그랬어. 아기야, 미안해. 아, 문어야, 뛰어다녔더니 이제 배고프지? 여러분, 이제 밥을 먹어볼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냠냠. 꼭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니레야야야 바보리. 올리 치치. 어? 무슨 일이지? 문어야, 우리 먼저 가볼게. 레이, 올리 치치, 우리 같이 미끄럼틀 타고 놀자. 좋아. 올리, 내가 먼저 올라왔어.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야. 이, 내가 먼저라니까. 저리 비켜. 아야. 너. 얘들아, 싸우지 마.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우, 아기야, 감기 걸리기 전에 선생님이 진흙 빨리 닦아줄게. 어? 아기가 사라졌잖아. 올리, 치치. 우잉? 아기가 없어졌어. 어떡해. 우리 까꿍 노래를 부르며 아기를 찾아보자. 아기는 까꿍 노래를 좋아하니까 분명 반응할 거야. 좋아. 갓난아기 상어 어디 있나? 까꿍, 까꿍, 까꿍. 어, 여기 없네.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다고.
아기를 찾고 있었구나. 아기 몸에 진흙이 묻어서 닦아내려고 잠시 화장실 갔다 왔단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선생님. 아기가 선생님과 같이 있었다니 다행이에요. 올리, 아까 미끄럼틀에서 널 밀어서 미안해. 네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라고 우겨서 나도 미안해. 그럼 우리 이제 미끄럼틀 다시 재밌게 타볼까? 좋아! 홀리!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데리러 오셨단다. 홀리, 재밌게 놀았니? 이제 집에 가야지. 네. 얘들아, 나 먼저 갈게.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잘 가, 홀리. 아기도 잘 가. 나가, 홀리. 갓난아기 상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하는데 아기가 혼자 있게 되어서요. 혹시 우리 갓난아기 상어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정말 고마워요. 아기야,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엄마가 없어서 아기가 많이 슬픈가 봐요. 아기를 달랠 수 있도록 우리 까꿍 노래를 불러보자. 상어가족, 상어가족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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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아기야, 이제 우리 신나게 놀자. 저희는 방에서 놀고 있을게요. 그래, 재밌게 놀렴. 아기야, 우리 뭐하고 놀까? 블록놀이? 아니면 그림 그릴까? 마음에 안 들어? 어떡하면 좋지? 홀리, 걱정 마렴. 아기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을 가져왔단다. 우와, 고맙습니다. 나라이. 오호, 아기야, 이 할아버지와 함께 기차로 재밌게 놀아볼까? 할아버지가 장난감을 가져가려는 줄 알았나 봐요. 아이고, 그런 게 아닌데. 아기야, 뚝. 그런데 장난감이 날아가서 어쩌죠? 우리 아기가 다시 기분이 좋아지도록 까꿍 노래를 부르며 장난감을 찾아보자꾸나. 좋아요. 갓난아기 장난감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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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까꿍! 아기가 다시 웃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아기가 배가 고픈가 봐요. 아기야, 우리 맘만 먹으러 가볼까? 엄마, 아기가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어쩌지? 아직 요리 중이란다. 어우, 아기가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올리, 음식이 다 될 때까지 까꿍 노래로 아기를 좀 달래줄래? 네, 엄마. 아기 상어 어디 있나? 까꿍!
잘 달래줘서 정말 고마워. 그동안 음식이 다 만들어졌단다. 우와! 아기야, 이제 진짜 맘마 먹으러 가자. 자, 먼저 과일부터 먹자. 그러면 이제 채소를 먹어볼까? 골고루 먹어야 몸이 튼튼해질 수 있어. 어떡하지? 아하! 우와, 내 머리에 브로콜리 뿔이 생겼어. 내 뿔을 없애줘. 채소도 먹어보니까 맛있지? 그 다음으로 맘마 먹자. 아, 한 번 더. 슝슝! 비행기가 나가십니다. 슝! 마지막으로 주스 마시자. 아우,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기가 응가를 했잖아. 얼른 기저귀 갈아줄게. 먼저 응가 기저귀는 휴지통에 슝. 그 냄새. 물티슈로 빨리 닦아야겠어. 이제 새 기저귀 입혀줄게. 새 기저귀 입히기 끝! 어? 아기야, 많이 졸립구나. 이제 방에 가서 코 자자. 아기야, 조금만 기다려. 잠옷 가져올게. 어? 아기가 없어졌네? 어? 아기가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 갓난아기 상어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지. 우르르 까꿍. 아기야, 우리 이제 코 자자. 먼저 아기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은은하게 불을 켜볼까? 모빌도 걸어줄게. 나쁜 꿈 꾸지 않게 동화책도 읽어줄게. 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 예쁜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치료 끝! 빨주 노초 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가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티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크앙!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에 찾아올까?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나 봐. 아우, 다들 너무 아파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뜨거운 물에 데였어요. 아, 뜨거워! 뜨거운 물에 화상이군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지느러미가 점점 부어오르고 있잖아. 간호사 선생님, 치료 준비해주세요. 친구들, 나와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엄마 상어를 낫게 해주자. 엄마 상어, 많이 아프죠? 이
진짜 아프지 않게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흐르는 물로 열을 식혀볼까? 오잉? 샤워기가 두 개가 있네. 어떤 것이 좋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도구로 치료해보자. 오잉? 왜 물이 안 나오지? 어머나, 깜짝이야! 으아! 무시무시한 뱀이었네! 엄마 상어 미안해요. 제대로 다시 치료해줄게요. 휴, 다행이야. 부어오른 지느러미가 가라앉았어. 이제 물집에 연고를 살살 발라보자. 아이고, 많이 아프죠? 조금만 참아요. 우와, 물집이 작아졌어.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붕대로 감자. 친구들은 어떤 색깔이 좋아? 주황색! 좋아! 다 됐다!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예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또 다치지 않게 뜨거운 물도 조심하세요. 두 번째 환자분, 핑크퐁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장난감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에 상처가 났군요. 아야, 아야, 따가워, 너무 따가워. 친구들, 상처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핑크퐁을 빨리 치료하자. 조금만 참아요, 핑크퐁. 금방 낫게 해줄게요. 친구들, 그럼 우리 먼저 상처 주변에 먼지부터 닦아내자. 아야야, 따가워! 다 닦았다. 아유, 잘 참았어요. 이제 연고를 바르자. 야호! 상처가 거의 다 나았어. 마지막으로 예쁜 반창고를 붙여볼까? 핑크퐁, 어떤 반창고를 붙이고 싶어요? 난 공룡 반창고 붙일래요. 우와, 핑크퐁도 무사히 다 나왔어. 핑크퐁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친구들 고마워! 이제 신나게 놀 수 있어! 핑크퐁이 다 나아서 우리도 기분 좋아요! 세 번째 환자분,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콜록콜록 굴쩍굴쩍 콧물이 나요. 추워. 지독한 감기에 걸렸군요. 으슬으슬 덜덜덜덜. 친구들, 아빠 상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료를 시작해볼까? 우리 먼저 체온계로 열을 재보자. 아, 열이 너무 높아.
우리 아빠 상어의 열을 빨리 내리자. 이제 저 노란 콧물을 없애볼까? 으아! 끈적끈적한 콧물 괴물이다! 우리 빨리 이 콧물 괴물들을 없애자! 우와! 콧물 괴물이 다 사라졌어! 간호사 선생님 최고! 아빠 상어 괜찮아요? 친구들, 이번엔 부엌목을 치료하자. 이런 못된 바이러스들이잖아. 약 스프레이를 뿌려서 못된 바이러스들을 물리치자. 야호!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졌어. 마지막으로 주사만 맞으면 치료 끝. 간호사 선생님, 주사 준비해 주세요. 잠깐!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걱정 말아요, 아빠 상어.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아줄 거예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우와! 주사 끝났어요. 에? 하나도 안 아프네.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건강해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기가 다 나으니 기운이 솟는걸? 모두 다 나아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친구들, 오늘 함께 치료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우리 같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핑크퐁 영상 재밌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